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은 우리의 조국을 위하여 용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이전에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지내다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를 또 자리를 옮겼죠. 그리고 나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뒤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김태호 수사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김태호 수사관은 불구속 기소가 된 그런 상태죠. 내부 고발자, 공익 제보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달라고 했지만 검찰은 역시 기소를 했습니다. 이 김태호 수사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회식 장소에서 폭탄주를 한잔 마시면서 선창으로 한 비서관이 조국을 위하여 이렇게 선창을 하면 후창으로 다른 직원들이 민정아 사랑 이렇게 후창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바로 임종석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의 비리를 캐서 그 관계 내용을 가져오라 이런 소리도 했다고 하죠. 그런 김태호 수사관 지금 굉장히 곤혹스럽게 됐습니다. 조금 우리라도 도울 수 있으면 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수석은 정말 인사 문제로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 검증은 완전 꽝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청와대 2기 내각 교체 때도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조동호, 최정호, 김연철, 박영선 등등 많은 장관 후보자들이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탈락이 되고 또 다섯 명은 보고서 채택이 없이 상당수가 또 장관으로 임명되게 됐습니다. 조윤옥 인사수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조남매, 조조라인, 또 조국을 향해서 조통령이라는 그런 닉네임이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막강한 그런 세력이란 뜻입니다. 문재인이 꽉 잡고 있으니까 물러나지도 않고 계속 자리를 유지한다는 그런 소리도 들립니다. 정말 끝발이 좋은 그런 조국입니다. 이런 조국이 페이스북 등에 글을 정말 자주 올립니다. 그런데 이런 글 때문에 여당이 매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고발한 사안에 관해서 쓴 글은 검찰을 관할하는 민정수석의 의견 표명으로 볼 수도 있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국은 지난 4월 26일 밤 11시 18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법 165조와 그리고 166조, 공직선거법 제19조, 이 밖에 형법 136조와 141조를 소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이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8명을 해당 조항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지딱 8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끝보기에는 어떤 법률적인 조항 설명이지만 맥락상 보면 한국당이 이 조항을 위반했다 이런 취지로 읽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것을 보면 조국의 어떤 감정이입, 어떤 자기 마음을 여기에 담아서 남에게 알리려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impeach라고 하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의 한 의원은 민정수석이 말입니다. 수사 대상인 사건에 관해서 자기의 애단을 쓴 셈이라면서 지금까지 조수석이 쓴글 가운데 가장 최악이다. 이런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좌파 언론 보도에서 넣은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대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조수석이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를 할때 수사상 가이드라인을 보내지 마라. 이렇게 제시하지 마라.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
이것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마치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법에 따라서 처벌하게 되면 이것이 청와대가 시켜서 처벌한 것처럼 보이게 되지 않겠느냐? 사법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 중재는 국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을 청와대 비서 참모가 이러니저러니 평가하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이것은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이고 고발하면 사법 절차가 해결할 문제라고 답답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권에서는 민감한 절차가 남아있는데 조국 수석의 글이 상대 당을 또 자극하고 반발할 명분만 만들어주고 있다는 그런 볼멘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니 지금 자기 집권 여당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 끌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그런 격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 민주당 의원들 또 중진 의원들까지 야 조국이 좀 너무 좀 심하다 이런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야당도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조국의 오지랖 넓은 안내 글의 의도는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 당 국회의원과 그리고 보좌관, 당직자들을 급박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보인다. 이렇게 반발하게 됐습니다. 이종철 바른당,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역시 비슷한 내용의 논평을 냈습니다. 평소 청와대가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하는지 보여준다. 비서에 역시 참모라는 것은 비서 아닙니까? 청와대 비서실의 일종의 민정수석이니까 역시 비서입니다. 그거 비서죠. 비서의 본분을 안다면 나설 자리를 알고 자중해야 한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또 4월 27일에는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국내외 안팎의 그런 대중음악 네 곡을 자기 페이스북에 링크를 해서 걸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면 먼저 링킨파크의 히트곡인 인더 엔드는 끝에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노래도 올렸고 그리고 아일랜드 출신 락밴드 크랜베리스의 좀비는 여러분 아시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벌쩍벌쩍 뛰는 것이 좀비인데 이 좀비의 공명을 또 링크해서 그렸던 것입니다. 당신의 머릿속엔 좀비가 있다 라는 가사가 도대체 뭘 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Locking in the Free World라는 닐 영 미국 가수입니다. 아주 유명한 가수죠. Locking in the Free World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아보겠다. 또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외국 노래 위에도 우리나라 힙합 가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트렁큰 타이거 술 취한 범이라고 하면 될까요? 이 노래도 또 링크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린 배경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자기 당 소속 의원들까지 비판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4월 28일 날 헤이진의 방해자에 대한 추가 고발을 이 말은 사계 특위 그리고 정계 특위 이 회의를 방해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추가 고발을 예고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전문을 또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국은 4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병두 의원 담벼락에서 가져온 사진이라면서 1987년도 6월 민주항쟁 때 사진과 그리고 얼마 전 4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그리고 당원, 애국 시민들이 참석한 그런 태극기 애국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또 비교하는 듯한 그런 글을 또 올린 것입니다. 뭐 때문에 이런 상황에 사진과 글을 올렸을까요?
그러면서 일견 비슷해 보이는 풍경이지만 투쟁의 대상과 목적, 주차 방법 등의 차이가 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또 조국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오늘 아침 회의 모두 발언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실 계정에 글을 공유한 뒤 이해찬 대표의 입장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민정수석이면 역할이 뭡니까? 검찰과 경찰을 관장하고 또 청와대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점검해서 이것을 개선하는 직책이 바로 민정수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작업은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무슨 닐young의 노래, 노래도 정말 또 많이도 알군요. 이런 노래를 찾아서 링크를 올리고, 그리고 어떤 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에 관해서 자신의 의견을 쓰고, 손가락 타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것인지, 온 상마다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좀 제대로 앉아서 민정수석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실제 보면 청와대에서 올린 그런 후보들, 그런 인사들, 그런 인재들이 제대로 청와대에서 올린 사람들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이 된 적이 있었습니까? 조현옥 인사수석이 어떤 후보를 청근하면 이 후보에 대해서 정말 정밀하게 검증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가? 또 과거의 문제가 무엇인가? 앞으로 잘할 것인가? 이런 검증은 제대로 하지 않고 앉아서 그냥 SNS 상에서 글이나 올리고 이런 모습이 과연 바람직한 것입니까? 민정수석으로서. 그리고 민정수석이라는 것은 좀 뒤편에서 직원에 서서 보좌하는 그런 직책이 아닙니까? 좀 숨어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아주 자신을 표명시키면서 언론에 노출을 시키면서 자신을 내보이려는 이런 모습. 정말 저는 탐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뭐 자신의 말이 잘안 되면 머리나 쓱 올리면서 그런 표정. 그래서 왜 이렇게 자신을 자꾸 내세우려 하는가? 이런 점을 볼 때, 아무래도 다음 총선 때 부산에서 한번 출마를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출마를 그런 자유도 있고 또 그런 권리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피선거권이 돼서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조국은 부산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지 않았습니까? 대학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죠.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와 서울대 법학과 입학 동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좀 머리도 좋다고 볼수 있죠. 그렇지만 마음이 바르게 정심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아직까지는 청와대 민정수석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무에 충실히 따르고 자기가 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 남들이 알아주는 것입니다. 괜히 나서서 자기가 SNS 상에서 글을 올리고 무슨 음악을 링크를 씌우고 누가 이야기하면 거기에다 또 의견을 피력하고 이런 모습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출마하고 싶으면 출마하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 맡은 일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청와대 어떤 인재를 추천하면 제대로 된게 있습니까? 엉망진창의 그런 인사 검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조국은 이번 국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무수석이라든지 다른 관여하는 그런 또 수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맡겨야지 왜 자기가 밤나라, 판나라, 배나라, 감나라 이런 소리를 갖다가 계속해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국은 민정수석에서 그냥 물러나든지 아니면 더 열심히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집권 여당 내에서도 이런 반발이 노는 상황에서 야당에서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조국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조국이 어디 저 가난한 집 자제입니까? 자기 부모가 사립 중학교 학교 이사장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창원에 있는 한 학교, 중학교 법인을 가진 그런 부잣집 아들입니다. 너무 서민은 척거리 하지 말고 자신의 정심을 좀 찾아라. 자기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좀 찾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조국 수석, 조국을 위하여 용퇴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소식 마치겠습니다.